이제 제가 코미디 몬스터 19라는 공연의 주인공으로 뭐 특별한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개콘처럼 다양한 꽁트를 이렇게 나열해서 보여드리는 형식이라서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아, 공연 내용은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공연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서울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웃음이 많이 안 터지더라고요. 약간 좀 더 강력한 걸 원하시고 좀 센 걸 원하세요. 아, 예를 들면 대사 자체가 그냥 일반 공연, 기존에 저희가 했던 윤영빈 쇼 같은 경우에서는 뭐 아 이런 나쁜 놈을 봤나 이 정도 수위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공연은 뭐 욕은 아니지만 이런 니주간이 씨빠빠 쌍놈의 씨태그레제 내 수박이 씨발로막을 새끼 쇼개 젖같은 브라지 쌍파로 보면 쌍둥이 대면서 젖같은 새끼를 봤나 이 정도로 이제 선보이니까 당황스러우시죠.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영화배우의 연기와 재현배우의 연기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영화배우라고 하면 장동건, 원빈, 한석규와 같은 영화배우를 생각하신대고요. 재현배우는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KM의 현장추적 사이렌의 재현배우를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영화배우가 경찰에게 검거되는 장면! 이렇게 막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든 이렇게 따로 정해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극장이 그래도 엄청 체계적으로 저희가 일과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일어나서 제가 운동하는 시간도 있고요. 운동하는 시간도 있고 같이 운동하고 체력을 길러서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공연하고 이렇게 다 끝나면 보통은 정리 다 끝나면 한 11시쯤 되죠. 그때부터 이제 연습 시간이라고 하죠. 이제 연습 다음 코너 연습 아니면 아이디어 회의 그리고 주말마다 그 저희 그 개그맨 선배님들도 이렇게 오시거든요. 윤영민 선배님이나 김현 선배님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개그 콘서트 방송에서 봤던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짠 코너를 보여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가장 떨리면서도 그때를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고생을 하는 거죠. 영화가 최근에 짐 캐리 나온 더맨더머 2 나왔거든요. 미국 코미디언은 약간 좀 연기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엄청 굉장히 이렇게 코미디언 자체가 약간 그냥 웃음꾼이 아니고 엄청 프로페셔널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약간 이 코미디 하나로 뭐 연기라든지 영화배우라든지 아니면은 이 개그 콘서트나 오차싸 뭐 코미디 빅리그 같은 이런 무대에 서서 제가 웃음의 질까지는 욕심인 것 같고요. 그냥 무조건 웃겨드리겠다는 일단 무조건 웃겨드리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3년째 이 자리에서 전국 1등 공연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웃기겠습니다. 저희 꿈은요, 윤영빈 소극장이 있어서 부산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웃기겠습니다.